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만 하락 의견이 많습니다. 하락이 3명, 상승이 1명, 보합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 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나스미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센터장은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에코앤 드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LCC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녹십자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서영원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의 고용지표가 우리 시장까지 도미노로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미국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견조하게 나타나주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면서 미증시가 하락을 했고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뭐 항상 뭐 고용지표와 CPI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엄청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달러가 강세 선언을 했다라는 점이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 매도를 좀 일으키면서 하락세를 좀 만들어내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다시 한번 또 미국과 중국이 정치적인 갈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리스크를 좀 키웠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은 좀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좀 회피 심리가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나타내줬고 1월 달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현재 이어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여전히 뭐 한국 증시에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6조 원 넘는 매수세가 7조 원 넘는 매수세가 좀 이루어졌습니다만 전일 3천억 가량이 좀 매도 전환했다라는 점. 물론 하루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환율이 좀 상승을 했다라는 점을 보신다라면 다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코스피 상단이 2500선으로 좀 저항이 좀 맞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연준에서 또 내일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너무 큰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장은 2500선에 대한 물량 소화 과정으로 좀 박스권 장세에 눌림목 자리가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종목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은 나름대로 좀 잘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좀 테마 장세의 순환매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라면 매매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큰 흐름들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좀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라면 그쪽에서는 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국가는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을 했었는데요. 외국인의 움직임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SK증권 서초 PIB센터의 조윤석 센터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증시가 좋은 분위기에서 브레이크가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그간 시장을 계속적으로 주도했던 것의 유동성은 바로 숏 커버링이었습니다. 이 숏 커버링이 움직이게 된 이유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FOMC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됐고 그에 따라서 역사적인 숏 커버링이 일어나게 되면서 나스닥뿐만 아니고 국내 기술주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자산 지표들의 공격적인 성향성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말 직전이었죠. 고용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그런 금리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변하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차익세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 조정을 보이고 그리고 오르지 않았던 종목에서 기회를 찾거나 아니면 적당한 조정이 마무리가 됐을 때 다시 한번 강한 베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조정이 나온 지 겨우 하루 정도이기 때문에 이 조정세는 종목별로 시장도 추가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 그리고 대규모 모멘텀이라든지 혹시
실적이 매우 가시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것들만 지금 투자가 유효한 상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세는 약세, 그리고 시장도 약세지만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서는 아직도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조정을 받은 종목들은 아직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호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는 나스미디어를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터넷 모바일과 OTT 광고를 제작하고 미디어랩 사업으로 좀 확장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KT의 계열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를 출시를 했고 이제 여러 명의 사용자를 사용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이런 점들이 오히려 나스미디어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좀 실적 또한 좀 개선되는 흐름들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주목해볼 만한 부분들은 최근 수급들이 상당히 좀 오래 들어서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좀 동반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1월 달에 저점을 다지고 2월 달 시작과 동시에 좀 강한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이동평균선도 역배열에서 정배열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이 상승 초기 국면이다라고 좀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리를 조정권을 이용하셔서 공략해 보신다라면 좀 중장기 전략으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서 나스미디어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실적 지속되고 있는 나스미디어 오늘 관심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조윤석 센터장님.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앤드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수주에 기반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의 가시화 부분이라든지 모멘텀이 상당 부분 가까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에코앤드림도 마찬가지 결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국내에 그런 배터리 업체들과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에 있는 유미코어랑 지금 계약을 진행 중인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왜 주목해야 되냐면 바로 미국에서도 요새 한참 화두가 되고 있는 IRA 법안이 유럽에서도 나올 것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업체들, 서플라이 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유럽에 있는 유미코와 거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에코인드림 같은 경우가 그런 법안의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그런 부분들은 약 2년 전부터 협의가 진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실을 볼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5천 톤의 캐파 외에도 장기 2만 톤 이상의 캐파를 올리기 위해서 새만금 쪽에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장이 준비되고 있고 에코앤드림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 결국 장기 계약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주가가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더군다나 주가가 어제부터 막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 가능한 영역이라고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앤드림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